고민이 많아요. 3, 4년 전에, 4, 5년 전을 어떻게 남겼나. 왜 그러냐면, 내 재산이 있으면, 그때 다 탕진하라는 수야. 어? 긴가만 대답해. 네. 그치? 근데 한번 물어보자. 자꾸 여기에서 이 정신 넋 빠진 거사. 이 정신 넋 빠진 거사. 자꾸 이러거든. 어? 당신 혹시 남자 사귀었어? 네. 근데 남자를 사귀었으면은 돈을 받고 만나야 되는데 당신은 돈을 대주면서 만나나 봐. 어? 그리고 긴급한 나 좀 눈 좀 마주치지. 남자가 좀 되게 어리게 보여. 어떻게 아들같이 보여. 이거 뭐야 이거?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죠. 잘못 본 건가? 잘못 본 거죠. 사실은 20살 차이 나는 친구랑 만나고 있습니다. 남자를? 네. 그건 언니 능력이니까 언니가 알아서 할 일이고. 그치? 언니 가정 있잖아 근데. 네. 또 신랑도 직업 좋은 직업 갖고 있고. 뭐가 문제일까요? 뭐가 문제냐고? 근데 한번 물어봐. 그 남자 일방적인 생활 하는 사람 아니죠? 사실 도박돈을 대주고 있어서. 왜 대주냐고?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람 아니죠? 그치? 나이 어린 사람이. 네. 그쵸? 근데 그 뻔히 알면서 언니가 난 더 언니가 더 이해가 지금 안 돼. 어?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내가 아까 그랬지 4, 5, 6년 전부터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 했지 언니한테 했잖아. 네. 언니 집 그거 다 팔아먹은 걸로 보여. 한 3채 정도는 집을 팔아먹었든 아니면 뭐 신협이라든지 제2금융권 또 1금융권 다 땡길 쓸 수 있는 돈은 다 땡겨 써서 언니가 그 사람 대주고 있는 걸로 보여. 어떻게 아셨을까요? 무당이니까 알겠지?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해야지. 언니가 왜 같이 휘말렸을까?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서일까요? 이거겠지. 좋아한 것, 하는 것도 있지만은 불안감이겠지. 그치? 20대 자신만만함, 그치? 너 아니더라도,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꽤 되게 많은 사람을 보이거든? 너 아니더라도 내 스폰 대줄 사람 많다. 그 남자는 나이가 어르면 20대로 보여요. 맞죠? 60대든 70대든 여자 나이 가리지 않고 자기 돈 대주는 스폰이라면 그냥 언제든지 콜. 맞죠? 네.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충분한 미모에 충분한 그 키에 그냥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언니가 그 사람이 다른 여자 좋아하지 않을까? 겁먹었다 그래야 되지? 그래서 그 미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? 어? 지금 이제 뭐 남편 다 알았죠? 네. 그리고 지금 혼자 지금 나와 있죠? 솔직히 말해서. 네. 어?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남편이 봐준 걸로 좀 보이거든? 근데 언니가 안 그러겠다 해놓고 지금 몇 번 남편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. 그 다음에 남편이 언니를 포기한 것 같고. 네. 어?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어? 그 사람은 언니하고 끝까지 언니 책임 안 질 텐데. 그럼 언니 이제 어디서 돈 이제 끌어다 땡길 거야? 한번 물어보자. 사실 남편보다 그 사람이 절 버릴까봐 그게 더 두려워서. 나도 알아요 지금. 남편이 지금 버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적이 없다고. 나는 근데 남편이 아까운데 내 눈에는. 근데 지금 어? 그 사람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이제 끌어 땡겨줄 거냐고. 봐봐. 제 1금융권, 2금융권. 아까 내가 말했잖아. 집 3채 정도는 다 이제 보증 써가지고 다 빼먹은 걸로 보인다고. 남편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. 그치? 와이프 잘 못 둔 덕에. 그치? 그쵸. 근데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한 감 하나도 없고 남편한테 미안한 감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그 남자한테
빠져 있어. 여자가 미치면 이렇게 미치는구나. 내 말 틀렸나? 맞습니다. 맞죠? 근데 이 사람 당신 끝까지 책임 못 지를 텐데 당신 그때 어떻게 할 거니? 한번 물어보자. 어?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. 뭘로 벌 건데? 그 사람은 노름빛은 있잖아, 내가 봤을 때. 그냥 노름빛이 아니야. 그 사람은 그냥, 어? 조금만은 노름을 한글로 비치지 않아. 그리고 노름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, 어? 술 먹고 하는데 그게 될까? 그래도 절 조금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아니, 안 좋아해. 돈이지. 응? 언니는 밤에고 낮이고 돈 갖고 나면 돈 항상 준비가 됐어? 뛰어가야 되고. 언니 이미 주위에, 언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돈 다 끌어 땡겼었어. 이제 땡겼을 때도 없잖아. 지금은 이미 가족들한테도 벌릴 데가 없어요. 정신 차려라. 어? 근다고 난 당신한테 가족한테 돌아가라고 하고 싶지 않아. 왜? 자식들이 언니를 너무 내 사랑했던 엄마를 너무 혐오스럽게 봐. 내 신랑 또한 너무나 그 큰 상처가 커. 두고두고 엄마를 봤을 때 자식들 가슴 속에서 나는 내 애들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. 또한 언니도 지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그 남자 때문에. 응? 맞습니다. 응? 그 남자 노름 절대 못 끊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한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, 언니. 응? 그럼 어떻게 헤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언니가 뭘 한들 언니 마음에서 끈을 못 놓고 있는데 뭘로 헤어질 거고 헤어질 거냐고.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언니한테 헤어지라고 한들 어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은 내가 말할 때 분명히 이 머리는 이해가 갈 거야. 우리 집 딱 밖에 나가는 순간 다시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한테 가고 있을 건데. 어 지금 언니한테 내가 욕을 안 해. 내가 원래 욕쟁이랑 소문났어요. 욕이 아까워요. 그러기엔 너무나 뭘 달려왔어요. 응? 맞죠? 네. 근데 한마디는 하고 싶어요. 모성애. 그 자식을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애들 참 좋아하거든요. 그 애들 어린애들 보면 길거리 지나간 애들만 봐도 막 너무 미치겠던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어? 비참하게 버리고 그럴 수가 있나? 난 이해가 안 가네. 내 상식으로는. 응? 내가 그런 사랑을 안 해봐서 그런지 이해는 못 가요. 솔직히 그런 사랑을 내가 해봤더라면 응? 그럴 수 있구나 하겠는데 내가 그런 사랑을 안 해봤어요. 미안하게. 어? 그러나 답을 내자면 그 사람은 떠납니다. 올해 어? 못 가서 내년 3월 달에 4월 달에 분명히 떠납니다. 그때는 완전히 입을 수가 들어왔고 당신 더 이상 돈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는 추한 얼굴밖에 보이지가 않아요. 됐습니까? 당신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을 밀어내고 있는 거 알아요. 돈 다 떨어져서.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. 그렇죠? 네. 맞죠? 그러나 당신 여기서 돈 더 이상 못 대줘요. 왜? 그 당신이 참 한심하네요. 진짜 한심하네요. 내 몸까지 팔아가면서 어? 그 사모님 소리 듣던 당신이 몸까지 팔아가면서 그 남자 잡으려고 하는 당신이 너무 한심스럽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쵸?